저는 지금 모처럼만에 관악산 등정 아니 등산을 하려고 과천중학교 뒤편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연주원까지 등산을 하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이 향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모습은 여름에는 아이들이 또 많이 노는 아주 그런 장소가 되고요. 이제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초입에 보면은 식당가들이 좀 있습니다. 한 네다섯 집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식당가 앞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표도 보이고, 먹음직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네요.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 각 집마다 막걸리 파는 아저씨 보이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전이 13,000원 하고 있고요. 한 세네 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식당가는 좀 한가롭게 보이고 있고, 빨리 끝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악산 입구라. 관악산 지킴이.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도토리묵, 빈대떡.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게다 있네요, 여기. 이거 먹고 싶어. 큰일 났네, 초반부터. 계속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갈 곳은 지금 쭉 이정표가 보이는데, 연주암까지만 올라가겠습니다. 나중에 연주암에서 연주대까지는 다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오른쪽에 보면 캠핑카는 아니고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시민들이 놀수 있는 휴식 공간이고, 좌측에는 이게 뭔가 능이버섯 백숙, 여기 음식 있죠.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암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뭐 담벼락에 보니까 관악산이 웃고 있다. 제가 오는지 알고 있나 봐요. 시인이 또 이렇게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가다 보니까 단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고, 황금색 단군산이 있고, 여기는 관악산 구조대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흰 건물은 이게 이제 케이블카를 타는 곳인데, 이 케이블카는 일반인들은 탈 수가 없습니다. 저 정상에 보면 기상대가 있는데, 아마 그쪽 군부대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정확히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케이블카가 보이고 있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관악산 이제 등산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겠죠.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물론 직접 등산은 하지 않지만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가보는 것도 또 색다른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초입에는 이렇게 야자매트 깔아놓고 좌측에는 풍경이 계곡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제 펼쳐져 있죠. 예, 쭉 따라서 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산철이 되죠. 예, 단풍이 들때 그때 다시 한번 또 멋진 경광이 있으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계곡에 바위들이 아주 멋지게 진열해 놓은 것처럼 네, 잘 놓여져 있고 네, 이 과천 시민들 아니 그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분들의 그 휴식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초반부터 발걸음이 조금 처음에 무겁죠. 예, 조금 이제 활동하면 예, 좀 이제 발걸음도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쭉 따라서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등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입에서부터 향교 있는 데부터 그 연주암까지는 약한 3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간상으로는 제가 다녀본 경험으로는 1시간 정도 오면은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그 연주암까지는 갈수 있는 그런 그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운동하기에는 아마 적당한 거리가 되지 않나. 산에 가면 꼭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데, 자, 화장실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가다 보면 바로 화장실이 나옵니다. 예, 아주 길이 잘그 야자 매트로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씩씩하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보면 이 나무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되나요? 예, 해안여고지를 안 해가지고. 자, 일단 그 나무 구름다리를 지나면서 이 구름다리 좌우측에 또 경관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이제 머물고 밑에도 한번 쳐다보고 주변 그 경관을 좀뭐 무조건 산나에만 갈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힐링하는 그런 산행이 돼야 되겠죠. 네, 다시 이제 또 올라갑니다. 나무 계단도 좋은데 여기에다가 또 고무 매트까지 이렇게 깔아 놔가지고 우리가 등산하는데 아주 편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다 보이죠. 예, 여기 한악산은 또이 산세가 아주 좋아서 나무들도 아주 멋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니 왼쪽에 네, 화장실이 보이네요. 예, 산에 가면 불편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 여기 관악산은 화장실 해우소도 잘 정비가 돼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비가 갑자기 몰아닥친다든지 이렇게 이제 위험할 때 이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들 가끔 라면들 드시고 그런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예,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 다리로 아주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요즘에 등산객들이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그 저변 확대되어 있는데요. 아, 다시 나무 계단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있고 아주 시원하고 또 잠시 숨도 들려가면서 주변도 한번 그 경관도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이 진짜 아주 재즈죠, 재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찾는 거는 이런 그 힐링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관악산은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산인데요. 예, 올라가면서 천천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저와 함께 오늘 목표인 연좌, 예. 연좌 갑시다 함께. 에, 갑자기 또 계단이 이제 가파라지기 시작하고 에, 여기 관악산은 이렇게 또 이쪽에 올라가다 보면 잘 경계가 잘 다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아, 하산하는 하산객들의 그 발걸음들. 예. 요즘에 젊은이들도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참 경쾌하고 기분이 상쾌해지죠. 아마 그래서 그런 맛으로 이 산에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이 있어서 산에 간다. 아,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그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의? 아, 또 좀 다른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맡기겠습니다. 아, 돌계단도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이 관악산을 많이들 이제 오시는데 아 이거 보면 지금 운동화 끈이 풀려 가지고 아 운동화가 아니죠 등산화지 아 내가 왜 이러지 말 실수를 이 산행을 할 때 이 등산화 끈이 풀리면 아 잘못하면 큰일 나죠. 또 끈에 밟혀 가지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이 신발 정비 단단히 하고 등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여기 알지 가봤으니까 많이 한두 번 아니라 뭐 많이들 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길목길목 다 생각이 나는 그런 곳이 아닌가. 바위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이 수도권 시민들의 그 휴식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밧줄도 있고 발걸음이 이 정도면 이제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좀 올라가다 보면 이제 또 숨이 차가지고 이게 뭐 한 시간 거리 정도 되는데도 그렇게 만만한 또 등산로는 아니죠. 예.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씩씩하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탑을 바위도 있고 쭉쭉쭉 한번 발걸음 힘차게 내딛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산에 다니기 진짜 힘들고 불편하죠. 어떤 때는 내동댕이 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종종 있는데, 쭉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이 관악산은 진짜 돌이 많아요. 바위도 많고 돌멩이도 많고. 그래서 관악산이라, 악산이라는 말이 이렇게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악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원래 그 관악이라는 거, 관자라는 건 우리 머리 위에 쓰는 그 관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상에 올라가면 바위가 마치 그 갑과 같다 해서 관악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행정구역상 관악구에 속하기 때문에 뭐 관악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 산은 악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만만한 산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종종 이렇게 휴식 공간도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퀴즈 하나 한번 내볼까? 아, 그런 거 질문하면 싫은데? 아, 그래도 한번 내보고 싶은데? 아, 그럼 뭘 낼까? 악자가 관악사니까, 우리 5대 악산 한번 다 아시나 모르겠네? 5대 악산. 악자 들어가는 산. 험한 산. 다 연관되는 연결어죠? 네. 관악산은 그러면 5대 악산에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 에이, 딩동, 맞았어요. 악산, 맞습니다. 5대 악산 중에 하나고. 네, 북한에 있는 개성의 송악산. 송악산. 또 파주에 또 하나 있는데, 거기, 무슨 산? 감머시기? 그렇죠. 감악산. 포천의 운악산. 근데 마지막 여기 가평에 있는 산이 있는데, 여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가평에는 화악산이라고 있어요. 화악산. 이렇게 다섯 개, 그, 개성의 송악, 파주의 감악, 포천의 운악, 가평의 화악, 관악의 관악. 이렇게 해서 오악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아, 퀴즈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 경관을 잘 한번 살펴보고. 계곡이 아주 물도 맑고, 여기 오면은 그 명경수 생각이 아주 깨끗한 물을 보면은 내 마음도 아주 그 싹 씻겨나가는 오염된 그런 것들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닐까. 아, 이렇게 또 감히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이제 너무 주제는 있는 얘기 너불거리지 말고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라고? 알겠습니다. 하산하는 사람들 좀 뒷모습도 좀 한번 보고, 다시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 많은 데는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저는 밟고 다녀요. 왜 그러냐고요? 아, 지압 효과지.
끝내줍니다. 자, 네. 야,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그 바위 밟고 다니면 별 피곤한 줄 몰라요. 그건 바로 지압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아스팔트 10분 이상 걸으면 어때요? 발바닥 아프잖아요. 근데 산에 다니면 그런 게 없어요. 그 왜 그런가? 바로 저 개인적으로는 지압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 거기서도 연구해서 한번 발표 한번 해보라고요? 에이,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이 나무 계단이 이렇게 아주 잘 정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불편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예.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등산하는 그런 맛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 관악산은 또 이게 그 군사적 요충지도 되죠. 예. 이 삼국시대의 또 이 격전지 중에 그 하나라고 역사책에 이제 되어 있는데 아마 요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요새라기보다는 말 좀 잘해. 군사적 요충지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예. 삼국시대면 어느 나라인가요? 응?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그 축전을 벌일 때 아주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바위가 이렇게 물이 먹으면은요, 산길 등산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물 먹은 바위를 밟아서 낙상하기 딱 좋거든요. 그러죠? 예. 네. 이렇게 바위가 반질반질하고 물기가 있을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등산가는 아니지만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압 진짜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 앞에 또 뭐, 나무 또 계단이 또 있고. 포커스? 에게 이건 포코라고 하기는, 그래도 포커스라고 이름 불렀어요? 예, 근데 이름이 없네, 이게. 무슨 포커스? 하나 지워줄까? 에 그냥 갈때 시간이 안 되니까. 자, 물이 그 비가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자, 나무 계단 오르겠습니다. 아, 이거 마스크 쓰고 얘기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게 내가 이거 찍느라 이거 약간, 이거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함께 한번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도 함께 동참을 하시고, 또 가봤던 분들은 옛날 기억 삼아서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죠. 우리라는 거. 우리 함께 하는 거죠. 예. 아, 이제 이쯤 오려니까 숨도 좀 차고, 여기 약수터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 중간쯤 올라오면, 이 관악산 한 중턱 정도 됩니다, 여기가. 예, 여기가 이제 약수터 바로 보였는데, 너무 빨리 돌린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계단으로, 너무 이제 바쁘니까 빨리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저도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왼쪽으로 계곡도 좀 봐가면서 또 나무 계단이 이렇게 여기 나무 계단이 없을 때는 좀 불편했어요. 지금 그런데 잘 이렇게 놓여져가지고 다리가 아주 편하게 이런 데는 다닐 수 있다. 아, 이렇게 물이 좀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며칠 전에 비가 왔으면 틀림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힘차게, 으쌰, 으쌰, 으쌰. 자, 더 한번 힘내. 네. 자, 숨 고르기 왼쪽. 경경 구경하고 무조건 연주함을 향해서 질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주변도 돌아보면서 마음가짐도 또 새롭게 하고 또 묵었던 그런 또 나쁜 기운을 다 몰아내면서 우리가 이 산에 오른 목적은 바로 이런 힐링,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산행을 끝나고 내려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출전을 기울이는 이런 맛, 또 정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으로 땀을 씻어내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산에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힘드니까 이제 말도 꼬이네. 아이 참. 또 뭐 시기냐. 아, 예, 또, 예, 나무다리. 이게 도대체 몇 개가 될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좀 뭐 이게 다리가 개수가 몇 개인지 헤아려 보신 분들은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예, 참고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편하게 등산하는 건데, 진짜. 아유, 그래도 이 풍광 때문에, 그래도, 이 관악산은 숭배하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맛으로 이제 자주 올라오게 되죠. 옛날에는 퇴근 후에도 이렇게 이제 좀 젊었을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퇴근해서 올려오고 야간 등산도 좀 해보고 그런 거 다 해봤죠. 관악산 밤에 혼자 등산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젊은이들 왼쪽 얘기하는데 가끔 욕설도 들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욕설도 들고 하나의 언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지나칠 때가 있고 그런 걸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지나간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 쭉쭉 올라가 볼까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운 내고. 이 관악산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릴 때지, 관을 쓴 모습을 또 정상의 바위가 가지고 있어서 관악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풍수, 조선이 건국될 당시에 관악산은 풍수 지리설에 의하면 불기운을 가지고 있는 산이다. 불기운. 불, 파이어.
풀을 가지고 있는 산으로 인식이 돼서 관악산을, 여기는 보니까 얘기가 중에 약수터가 또 안 왔어. 이 물을 드실 때는 꼭 여기 합격 판정 기준이 있는 거 보시고, 예, 그래야 이제 물을 마음 놓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기운을 가진 산, 그래서 이 관악산을 다른 말로는 화산, 불화자를 써서 화산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있는 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의 남쪽을 바라보면 이 관악산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 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그 무학대사께서 불기운을 달래는 사찰을 세웠다고 그래요. 뭐 어느 사찰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경복궁 안에가 아니고 경복궁 앞에죠, 앞에. 거기 해태상이 있는데 이 해태의 의미도 바로 이 화기를 잡기 위해서 뭐 세워졌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고, 또 그때 당시 관악산 중턱에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불은 뭘 끄나요? 물 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악산 중턱에 물동이를 묻어놨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문헌에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예, 계속 이제 쭉 그냥,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또 고바위가 올라오네요. 네, 고바위. 이 관악산은 그 바위의 성격들이 거의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미끄러운 그 바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산하는데 그렇게 뭐 어려움은 있지 않고요. 예, 아주 그 화강암으로 기암 괴석들이 그 많이 있는 그런 명산 중에 하나죠. 이 관악산에는 그 바위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들이 두꺼비 바위, 무당 바위, 또 뭐 해골 바위죠. 해골. 아, 또 장군상을 닮았다 해서 장군 바위. 뭐 돼지 바위도 있다고 그래. 돼지 바위. 아이 참. 열려 바위도 있고. 칼바위는 들어봤어요. 왜 바위마다 이게 각각 재미있는 전설도 있다 하는데, 아이고, 그거 찾아가지고 와서 한번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오늘은 그 좀 하고. 이 관악산 오르는 등산로는 굉장히 많아요. 많고, 뭐, 새길도 많고, 뭐, 알 수 없는 길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크게는 서울대, 그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 입구에서 시작하는 산책로. 이게 가장 서울 사람들한테는 대표적인 등산로죠. 한 4km 정상까지 가는데 한 4km 정도 되고요. 여기 그 서울대 입구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뭐 야외 식물원, 계곡 물도 있고, 나무 계단이 또 만나네. 네, 쭉 올라가면서 또 그쪽에는 관악산 호수공원도 있고, 이 등산로 오르기에 아주 좋은 인기 좋은 등산로고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거는 그 과천중학교 뒤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길이 아주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리가 한 3km 정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거죠. 또 하나 큰 줄기의 등산로는 안양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 안양 관양동에 있는 관양고등학교 등산로인데요. 이건 한 5km 정도 된다고 그래. 아주 이쪽에는 이제 풍광이 좋고,
또 팔각정을 지나다 보면은 이제 불성사라는 것이 나오고 딸딱고개, 장군바위를 지나서 정상에 오르는 이런 코스. 요게 이제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 등산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아,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숨차네, 진짜. 아, 예. 이제 요 비좁은 바위를 지나가는 것도 이제 상당히 좀 어렵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함께 들어가면서, 아, 안악산이, 아이고, 이게 애기잖아요. 어, 아빠하고 우리. 예. 이 관악산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등산을 하면서 알면서 가도 의미를 가지고 가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절을 가도 절의 불상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부처님 상인 것 같지만 약사불도 있고 미륵불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불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고 모양도 다 달라요. 그 손 하고 있는 모습, 또 다리를 하고 있는 결과 좌부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부처님의 그 모습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알고 절에 찾아가는 것도 또한 재미도 있고. 우리 꼬맹이들 데리고 갔을 때, 아, 아빠 이런 거 알고 있어? 엄마는 이런 거 알고 있어? 어, 이런 거야? 이게 절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면서, 애들하고 깔깔거리며, 예, 가다가 이제 나뭇가지도 썩은 게 있으면 꺾어서 지팡이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아이, 이런 재미도 옛날에는 제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자, 예,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잠시 주변 좀 예, 둘러보고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관악산 지금 한 7분능선까지는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많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예. 이 바위만 봐도, 아, 그래, 거기야. 어?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이 되시고. 네,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구나. 그냥, 줄기차게 그 정상을 향해서 갈 때는 우리가 힘들고 뭐 그러니까 막 그냥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특징적인 이런 바위 돌멩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우린 기억 속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아,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 그리고 친구하고 또, 있었던 인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이, 관악산이 진짜 괜찮은 산입니다. 예. 관악산을 또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관악산은 높은 산은 아니에요. 절대로 632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세는 그래도 약간은 험한 편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골짜기마다 아름다운 이런 그 풍광을 우리한테 그 제공을 해줘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수도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산이 아닌가. 예, 휴식처로서의 그 명소다 이렇게 감히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있으면 한 10일이나 한 20보름 이상 되면 이제 단풍이 완전히 물이 들을 건데요. 그때 이제 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아, 한 번 더 갔다 와 그러면은 한 번 갔다 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또 담아서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관악산이 자랑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은 이런데 또 좀 있으면은 이제 단풍이 들고 겨울 되면 이제 막 눈이 쌓이고 봄 되면은 그 실록의 계절을 이제 맞아. 아, 여기는 지금 뭔가 나무로 이렇게 뭐 데크를 짜놔가지고 여기서도 뭐 식사들도 하고 막 좀 편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여기 오면은 이제 또 정상에 화장실이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하신 분은 나중에 이거 보고 이쪽에 오르면 아 화장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정비가 여기 잘 되어 있어요. 여기 그 휴식 공간으로서는 최고죠. 근데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맞아요. 여기 일단은 여기 넘어가야 돼.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어 가지고 그 아까 있는 데크 있는 쪽에서 그냥 여기를 월담을 하겠습니다. 월담. 좀 잡고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정상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이 관악산도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마치 금강산과 같다. 금강산. 금강산은 뭐 이름도 뭐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개골산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다른데 여기 금강산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풍광이 완전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금강산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명 뭐라고 할까요? 금강산? 아니에요. 아니. 금강산은 규모가 크잖아. 그죠? 근데 관악산은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죠. 그래서 여기를 소금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강, 작은 금강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처음 들었죠? 에이 전화하니까 이런 거 알려드리지. 소금강.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금강산. 아 이게 관악산이 아주 묘한 산입니다. 이게 서쪽에 있는 금강산이다. 서쪽.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할까? 서자를 붙여야죠. 서금강이다. 그렇죠. 이렇게도 이제 불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 이름이 뭐 굉장히 많아. 관악산, 화산, 소금강, 서금강. 어이. 남아비타고 여기 뭐 써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 자 이제 슬슬 목적지에 이제 그 아직도 좀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 이 관악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건설부 고시로 도시자연공원. 이미 이건 1968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건설부에서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아 발걸음제 보이죠? 네. 이제 슬슬 이제 정상을 향해서 이제 이쯤 오면 이제 마음에 이제 아 그래도 뿌듯하게 연주왕까지 간다. 나는 간다. 아 연주왕까지. 이렇게 이제 마음가짐 하면서 발걸음을 무겁지만 천천히
한 발 내디디면서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발 디뎌서 우리가 정상에 가는 거. 아, 예. 고지가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연주항까지 가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호응이 좋으면 이 연주함에서 이제 그 정상 연주대까지 예, 그 거리는 한 15분이면 가지만 되지만 이것저것 뭐 또 그 볼거리도 있고 예, 우리가 정상을 본다는 건 또 굉장히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 다음 계획은 그 뭐 연주하면서 연주대. 다만 조건이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호응이 좋아야 돼. 근데 이게 마지막 뒤편을 안 보시면 아이 그 안 좀 그렇지, 그렇죠? 어, 이렇게 어렵게 촬영을 하는데. 자, 이제 연주함을 향한 이제 마지막 그 나무 계단, 네, 나무 계단. 자, 올라가기 전에 심호흡하기 위해서 주변 한번 살펴보고, 네. 자, 갑시다. 가요, 가. 힘내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원, 둘, 원. 있지, 니, 한, 시, 하나, 둘, 하나, 둘. 자, 갑니다. 올라가. 아, 예. 야, 힘드니까 별소리 다 하고 올라가네. 에이, 자. 완전한 가을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등산객들이 오르고 내리고 그럽니다. 자, 계속.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이건 화장실 아닙니다. 좌측에 있는 건 뭐 창고 같아요. 그 연주함에서 이제 운영하는 창고 같고 여기 이제 올라가면 해운수가 바로 있죠. 네, 저는 여저 쭉 해서 올라와가지고 자 해운수. 해우소는 불가에서나 얘기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화장실이죠. 토레이러. 아, 발음 괜찮고. 이게 떠들 기운도 없는데, 이제. 예, 녹음 잘 돼야 되는데. 예, 여기가 바로 마지막 관문 해우소 연주와 물가기 직전. 네, 자, 함께 따라가시죠. 네, 네, 계단 또. 아, 여기 굉장히 힘들어요, 올라가는데. 아, 아, 이제. 다시 내려가는 발걸음. 예, 목적지에 이제 도달하면은 그 굉장히 더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힘든 여정이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때로는 어떤 분은 이제 아유 내려갈 게 걱정이야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게 확실히 뭐 부드럽고 수월하죠. 예. 아 여기 좌측에 있는 건물 옛날에는 전에는 옛날도 아니죠.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빈손으로 와도 굶고 가진 않았어요. 여기 뭐 한 12시에서부터 1시까지인가? 여기서 이제 점심을 주는데 1,000원 보시를 하고 그리고 맛있는 되게 맛있어요. 진짜 집에서는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인데 여기 오면 이렇게 꿀맛인지 몰라요. 예. 비빔밥이에요 그냥. 어우, 굉장히 예, 맛있게 먹었던 적도 있고. 예, 바로 여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제 또 그런 거를 할지는 예, 점심을 제공할지는 기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코로나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예,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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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왔고, 주변, 아, 좀, 막, 이제 힘드니 카메라도 흔들리고, 일단 여기 바람 시원한 쪽으로 이동해서, 예, 바람도 좀 쏘이고, 예, 여기에서 이제 그 과천 시내 쪽을 이제 한번 예, 부처님 상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예. 아래를 그 전광을 한번 보면 아주 마음이 그 후련해지죠. 예, 저 밑에 이제 과천 시내가 보이고 예, 여기서 카메라 한번 돌려봅니다. 좌우로. 예, 연주암 천당이죠. 저 앞에 보이는 게 예. 대응전이라고 이제 대응전. 대응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왕 이상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신이죠, 신. 예, 그런 분들이 기가하는 것을 대응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대응전. 예.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장을 담그는 여기 나무 요것도 이제 아주 멋진 전경이죠. 네, 자판기, 캔컵, 뭐 캔 종류 음료수, 커피 마시는데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데가 저희가 이제 그 본당인 대응전. 절에는 꼭 대응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응전. 대응전이라고 꼭 쓰여 있죠. 예. 주변 전경을 한번 훑어보고. 예. 예. 여기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원을 또 지금 보이는 데는 저 종이 뭐 있어요? 종이 예. 요 앞에 이게 대응전이고요. 대응전 예. 아 카메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돌리나. 아 이게 이제 촛불 이제 소원 성취 뭔가를 이제 마음속에 이제 예. 원하는 거를 촛불을 켜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빌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이게 종로 이제 사무부는 되죠. 여기서 이제 이 담 밑에서 사진도 이제 옆에서 한번 찍는 것도 아주 근사하고 여기가 이제 보통 사진 찍는 데 담에서 뭐 멋있게 잘 나옵니다. 여기서 또 밑을 향해서 찍으면. 예,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주원까지 다 왔고요. 다음에 또 계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연주함에서 또 연주대까지 갈 기회가 응원을 해주면 저한테 또 한번 단풍이 질 때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바퀴 돌려보고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여기 연주대 요거는 다음으로 밀어놓고, 예, 시청자 여러분 굿바이, 다음에 또 봬요.